여러분 이맘때쯤이면 꼭 만나볼 수 있는 찻사발 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무려 다섯 번이나 최우수 축제를 이 선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그 현장인데 여기에 뭔가가 좀 새로워졌어요.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데 제가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고맙습니다.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아니 어디쯤에 계실까요? 어머 뭔가 분주하게 바쁘신 거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이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문경시청의 관광진흥과장 이종필입니다. 과장님, 네, 네. 와 한복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사실 오늘 처음 입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오늘 처음 한복을 입게 만드는 찻사발 축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는 뭔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네. 산세와 찻사발이 참 잘 어울리면서도 네. 달라졌어요. 네, 아름다운 찻사발과 차와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마시면서 보는 어떤 즐거움 이런 거에서 아름다운 찻자리 한 마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지 네. 테이블 하나 하나 모두 네. 찻사발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62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금 찻자리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나중에 수상도 하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진짜 산세와 딱 잘 어울리는 찻사발이 네.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가 진짜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시 30분에 발표가 있습니다. 네. 아직 한 3시간 정도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딱 네. 보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다 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자는 한 마음으로 온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연속 네. 최우수 축제로 맞습니다. 선정됐잖아요. 네네네. 박수. 아,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번에 축제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어떻게 좀 즐기면 될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네.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들 일간문 잔디광장에 도자기획전이 전시되어 있고 문경의 기쁜 소식을 듣는 모장을 해서 소운 등을 1000개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에 가시면은 빚고 만지고 만들어보고 불도 떼보고 하는 도자기 체험을 직접 해보시면 정말 즐거울 것으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풍성하게 축제가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네. 시작도 되어야 되잖아요. 네네. 카메라 보시면서 찻사발 축제 좋은 것이요 한번 외쳐주세요. 찻사발 축제 좋은 것이요. 감사합니다. 어머, 하나하나 꼼꼼히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신데 실례하겠습니다. 네. 점수는 보지 않을게요. 아니, 고 박희준 선생님. 아니, 선생님 지금 되게 유심히 보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사 기준에는 한 10가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성과 창의성, 실용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 다양한 종류의 찻사발과 진짜 창의적인 찻사발을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 자리에서 딱 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네. 이제 우리나라 차 문화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구나. 그리고 많은 어떤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애정으로 이 문화를 일구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차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차를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뭐가 달라요? 좋아하는 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바꾸면 변절자죠. 아, 그렇죠.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찻사발 축제에 참여하실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차는 꿈입니다. 그리고 차는 행복입니다. 차는 여러분들을 보다 더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진짜 글로벌한 찻사발 축제예요. 헬로. 하이.
Where are you from? 네, 터키에서 왔습니다. 아, 진짜요? 아, 제가 한국말도 할 수 있어요. 너 자수 안 되니까 해. 아, 예, 예. 어머, 어머. 어머. 아. 한국말 진짜 잘하네요. 아, 잘하기는요. 잘못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럼. 아, 터키에서 왔는데 이번에 찻사발 축제에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Why? 제가 지금 한국어 차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알려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터키 차를 더 나오고 싶어서 한국 사람한테 그래서 왔습니다. 아, 터키 차를 한국 예.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예. 그러면 터키 차 문화랑 한국 차 문화랑 어떤 게 제일 달라요? 아, 우리는 디피컬트 다르다. 네, 우리도 좀 평하고 마셔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이렇게 그 신뢰할 수 있다라고 아.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먼저 저거 아. 그런 것 있잖아요. 예의. 예의. 아. 예, 이런 단어 찾고 있었어요. 오. 예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부터 생활 중에서 그 쉽게 마실 때 한국에서 이거 문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요. 찻사발 좋아요. 찻사발 축제 최고예요. 4월 30일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장 김옥준은 문경 전통 찻사발 매년을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담아가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벌이 찾아왔어요. 2010년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사기장이 들려주는 찻사발 이야기를 제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찻사발 이야기 귀담아 들으러 오세요.